철학팀이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쓰일 또 기능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스트럭트로 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그리고 스트럭트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봤던 인터페이스나 클래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에 할당되어진 어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나 클래스 메소드도 오히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사실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에서 이게 컨스트럭트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오리진 들어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variant를 하나씩 불러올 때는 이런 방식을 썼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기억나시죠? .x 하면은 여기에 할당되어져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적으로 인스턴스 메소드 x 혹은 y에 대응하는 인스턴스 getter 메소드죠. getter 메소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건두 번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제를 또 볼까요? 포인트 같은 형식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뮤드블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만들었어. 만드는데 이것을 뮤드블로 지정하는 거예요. 잘 봐두십시오. 스트럭트는 그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얘를 뮤드블로 쓰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베리어블을 지정할 때 거기다 뮤더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뮤더블인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스트럭트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필드 하나를 뮤더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좀 전처럼 가져왔죠? 뮤더블 포인트 붙이고. 그리고 이번에 랩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그대로 붙였는데 이번에 뮤더블이 아니죠? 그러면은 immutable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실행되지 않죠. 이해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value가 reference 타입인 경우, 거기다도 mutable 한 타입이에요. 지금 이 경우와 위에서 봤던 이 경우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 variant 그 자체를 mutable로 지금 지정한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지만은 들어가는 밸류가 뮤더블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레퍼런스예요. 스트럭트의 베리언트의 밸류가 레퍼런스인 경우 때는 라이프타임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러스트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누가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죠. 이건 한번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네,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에러는 아무것도 없죠. 동작하는 것을 보시면은 먼저 포인트 랩에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여기에 R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포인트 X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의 X값 불러왔고 근데 그것을 뮤더블로 해서 담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포인트에 y를 가져오는데 역시 뮤더블로 가져왔습니다. 뮤더블이고 레퍼런스 타입으로 가져왔어요. 그죠? 잘 보십시오.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x가 키는 그대로이고 키 밸류만 레퍼런스고 뮤더블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키는 그대로 있고 밸류만 레퍼런스이고 뮤더블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 R 값을 얘는 뮤터블이니까 그대로 R.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 레퍼런스니까 레퍼런스로 되어 있는 것을 값을 끊을 때는 요 별표를 붙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소로서 값을 대신할 때그 주소에 그 주소를 따라가서 발견되는 값을 불러오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박스에 넣는 방식이고, 이것은 박스에서 꺼내는 기호예요, 값을. 박스에 넣는다는 것은 값을, 밸류를 박스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를 넣고, 6을 넣고. 그러면, R 값이 어떻게 결정나겠죠, 그죠? 그리고, R 값은 결정나고 어쩌고 할 것도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바뀌는 데가 어디서 바뀌나요? 그래서 point.x를 찾으면 뭐예요? assert equal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 보면 같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르면 error가 뜨고 같으면 error가 안 뜨죠.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 그 자체는 뮤더블이 아니에요. 그죠? 뮤더블로 만드는 것은 variable에서 뮤더블로 지정한다는 거. 주의해야 될점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뮤더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variable이고 그리고 필드에서 struct에 필드들이잖아요. 필드 각각의 필드 그 자체는 뮤러블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필드의 값은 뮤러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값은 뮤러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좋은 예제예요. 그러니까 요 예제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잘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프린트해서 마찬가지 여기 있는 R도 한번 프린트해 보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인트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업데이트하는 방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struct 포인트 3D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번에 뮤더블로 만들었어요. 뮤더블로 만들었으니까 값을 바꿀 수가 있죠. 바꿀 때이 포인트 값을 포인트 3D 해서 y는 1. 지금 y는 0잖아요. 근데 1로 하고 나머지 똥똥하고 포인트를 불러오게 되면 나머지 엘리먼트 x와 z는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뮤더블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뮤더블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도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 3D에서 포인트 3D z1, z x2 위치는 상관이 없다는 것도 잘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XYZ인데 Z1, X2 이런 식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똥똥 점두개 찍고 오리진 하면은 그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것을 한번 돌려서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uple Struct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건데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Struct인데 여기 있는 것이 Curly Bracket이 아니라 Tuple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Black, Color, Poin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좋죠. 깔끔하고. 그죠? 위에 있는 방식과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줘요.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게 더 훨씬 더 설명이 되니까 이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엘리먼트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 그죠? 베리언트가 하나밖에 없는 투플도 가능해요. 투플 스트럭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데 한번 이게 어떻게 구성돼서 이게 동작하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래요. 동작 원리를. 그런데 우리가 당장 이것을 쓸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중급 들어가고 3년차쯤 들어가면은 아마 마주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 식히는 삼아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닛 라이크 스트럭트 역시도 지금 당장은 쓸 일은 없습니다.